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촬영하시면서 내내 지금 왼손에 야 염색을요? 네 염색을 계속 안 빠뜨려 놓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보다 유난히 조금 더 애착을 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. 아 요거 내가 짝사랑했던 스님 건데요. 아, 이 내가 무당되기 전이었고 이 스님이 학성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0대였죠 학성이면 공부 막 시작할 때 스님이거든요 학성이라는 거는 그거 나는 무당되기 직전이었고 그때 이제 만나서 인연으로 해가 있다가 스님은 공부하러 들어가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나는 신을 받았잖아요 그럼 몇 년 못 본 사이라도 가끔은 연락이 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엮어 왔어요 왔는데 내가 이제 서울에서 좀 살은 적이 있어요. 그게 한 1, 2년, 2, 3년 전에 거기서 사는데, 그 스님이 그 집에 한번 오셨는데, 그때 청국장 끓여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 드렸거든요. 드렸는데,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잘 안 오셔요, 집에는. 근데 그 몇 년 만에 오신 건데, 청국장 끓여가지고 밥을 드렸더니, 그 밥은 절대로 공짜로 먹고 가면 안 된다. 나 가시면서, 중이 무슨 돈이 있나. 나 돈은 없고, 이거 내가 학생 때부터 갖고 댕기면서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 게 20년이 넘었는데 이거 너 부적처럼 가지고 있어라 이건 내가 주고 가마 이러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작년 재작년에 입적하셨어요 입적하셨는데 그때는 이거 살아계실 때는 그냥 스님이 주니까 뭐 좋은 부적이다 하겠는데 지금은 유물이 된 거예요 남다른 사연이 있으신 그렇죠 거예요? 내가 짝사랑했던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 이야기 좀 하자면은 그 스님 이야기 유튜브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스님은 집에 싹 들어오시면은 무조건 법당에 들어와서 삼배를 합니다. 조규정 큰 스님이에요. 그 조계사 있죠. 거기 계시는 큰 스님인데 들어와서 삼배를 해요. 삼배를 하고 나와서 이제 앉으시거든요. 앉으시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. 아니 딴 성들은 오면은 법당도 쳐다보도 안 하고 막 그냥 합장만 이래 하고 말던데 왜 스님은 들어가면 절로 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스님네들이 이만큼 번창하고 커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속인들 때 덕분이다. 옛날에 산중에 조그만 거 오막살이 짓고 자리 잡았던 거는 무속인들이었지 성이 아니었다 이거죠. 그 좋은 터 잡고 있다가 무속인들이 성들한테 물려줘가 다 그렇게 절이 번창하고 커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네,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절이 이만큼 커지고 번창하게 되고 스님들도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만큼 커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래요. 산적 두목같이 생겼어요. 아, 네? 그 밤에 왜 옛날에 스님들은 네. 그 군복 그 까만색 물들여가 야전잠바 네. 그걸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. 네. 이 빵 벙거지 모자듯이. 네. 그 밤에 경찰한테 검문당하고 이랬어요.